자, 한번 진행해 봅시다. 자, 수업은 이렇게 진행할 거예요. 지금 아까 진행한 것처럼 그렇게 할 거고요. 수업은 보통 저는 한 50분 수업하고요. 10분 쉬고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50분 정도 딱 하고, 한 10분 정도 딱 쉬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가장 첫 번째 어디부터 들어갈 거냐면요. 여러분들 64페이지 전략 경영부터 들어갈 겁니다. 자, 안 하는 이유가 첫 번째 챕터 1의 인사 노무 관리론 개관은 이건 여러분들이 쭉다 배우고 난 뒤에 나중에 한번 쭉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개관이라서 별로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개관에 나올 것 같은 시사 이슈 같은 경우는 제가 나중에 자료로 다 만들어서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좀 가름하는 걸로 할 거고요. 그다음 챕터 2장에 인사 노무 관리론의 역사라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경영 조직론을 공부하는 친구들이랑 겹쳐요. 그래서 경영 조직론 공부하는 친구들은 사실 저 파트를 공부 안 해도 되고요. 인사만 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 친구들한테는 제가 따로 그 부분만 강의를 제공을 따로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일단 보는 걸로 하고, 일단 그건 잠깐 제껴놓고, 바로 전략 경영부터 한번 좀 들어가 볼게요. 실제 시험이 여기서부터 이제 정말 집중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인사 관리에서 인사 노무 관리론 역사는 역대 시험에서 딱두번 나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 번은 인사 관리랑 경영 조직론이 함께 한 과목일 때가 있었어요. 그때 나왔던 거라서 사실 좀 대박이죠. 그두 과목이 합쳐져서 하나의 과목이었대요. 예. 그래서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한 언제였더라? 한 10몇 년 전이긴 한데 어쨌든 그때가 처음이어서 그때 처음 나오고 20 8회차인가요? 그때 한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 노무 인사관리에서는 인사관리 역사가 딱한번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의 경영 조직론에서 나오는 내용이라서 혹시 몰라서 제가 나중에 강의를 따로 어떻게 보라고 말씀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바로 전략 경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략 경영. 여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부터 최대한 제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1차 시험에 객관식 시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주관식 시험이죠. 그쵸? 그래서 항상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거기에 해당되는 개념의 의의 혹은 배경 같은 거를 기억해 놔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항상 목적과 중요성 정도가 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여기 보면 모든 챕터에 제가 첫 번째는 항상 그 챕터의 개념의 의의 혹은 배경, 요런 것들을 설명해 놨고, 그 다음 두 번째는 해당 챕터의 목적과 그 다음에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놨어요. 요건 항상 거의 디폴트 값으로 이렇게 놨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판사 한 판도 보면 동일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판사 한 판도 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오죠? 제일 첫 번째, 자, 보면 가장 첫 번째, 전략 경영의 등장 배경에 의의라 그래서 등장 배경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의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항상 1번과 2번은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항상 시험에서 예를 들어서 전략 경영에 대해서 물었다. 그러면 어쨌든 서술형 시험이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는 전략 경영이라는 게 무엇인지는 정의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전략 경영이 무엇인지를 꼭 서술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25점짜리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면 되지만, 50점짜리인 경우에는 가볍게 왜 지금 전략 경영을 하게 되는지 목적 정도를 서론에 적어 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알겠죠? 자, 여기 첫 번째 항상 그래서 디폴트 값으로 1번의 의의와 두 번째 목적을 해 놓은 거고요. 본론은 여기서부터입니다. 3번. 항상 3번부터가 본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전략 경영과 인적 자원 관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쭉 한번 볼 겁니다. 자, 알겠죠? 자, 그러면 지금 요걸 진행하기 앞서 가장 일단 서두에 요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전략 경영의 등장 배경의 의의. 배경과 의의. 자, 줄은 제가 다 끄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쭉쭉 끄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거기 전략 경영 등장 배경과 의의에 가운데 보시면 기업에 대한 사회적 요구의 증대 등 기업의 외부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외부 환경이 급속히 변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이러한 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적용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고, 이와 관련된 경험과 지식들을 체계화시키고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전략 경영의 개념이 대두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헷갈리면 안 돼요. 지금 뭘 말하고 있냐면요. 지금 여기는 인사관리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전략
경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략 경영. 그러니까 전략 경영, 경영이라는 큰 틀 안에 여러분 마케팅도 있고 그 다음에 생산 운영 관리도 있고 그 다음에 인사 관리도 있고 그렇죠? 회계도 있고 재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그 인사, 그 경영이라는 큰 틀 안에서 전략적 경영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그 다음 안에 한번 들어가 보면 전략적 인사 경영, 인사 관리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 둘의 관계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해놨죠. 한번 보면 여기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이야기하는 건 전략 경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략 경영. 그래서 전략 경영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 뭘 들어갈 거냐?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를 들어갈 겁니다. 알겠죠? 됐습니까? 자, 여러분들 혹시나 수업하면서 속도가 너무 빠르다거나 뭐 그런 게 있으면 꼭 이야기를 해주세요. 알겠죠? 항상 소통하면서 진행합시다. 자, 그러면 전략 경영의 등장 배경.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사 관리가 아닙니다. 좀 더 넓은 범위의 전략 경영의 등장 배경이에요. 전략 경영. 자, 그 다음 그 밑에 볼게요. 전략 경영은 특히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이 불확실한 경영 환경의 미래를 예측하고 자신의 능력과 지식을 개발, 활용하려는 계획적이고 포괄적인 일체의 노력을 포함하고 있다. 뭐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왜 전략 경영이 중요해지고 있냐? 그 목적을 한번 보면요. 첫 번째,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너무 빨리 환경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빠른 환경에 기업의 적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첫 번째, 기업의 환경 적응 능력을 촉진한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 밑에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적어놓을까요? 여기다가 수압 분석이라고 하나 적어놓을까요? 조금 이따 배울 겁니다. 일단 하나만 적어놓죠. 수압 분석. SWOT 분석. 두 번째, 전략 경영이 중요한 가장 큰 이유는 두 번째, 기업의 경영 자원을 전사적 관점에서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렇죠? 뭡니까? 어느 부서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자원을 배분해야 될지 거기에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기업의 다양한 경영 활동을 통합하는 데도 전략 경영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들어가도록 하죠. 이게 본론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되어 있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략 경영과 인적 자원 관리죠. 자, 경영 안에 뭐가 들어갑니까? 인적 자원 관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략 경영이 있다면 그 안에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가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전략 경영이 굉장히 현대에 와서 중요해졌다. 그걸 앞에 서두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럼 그 중요해진 전략 경영 안에서 여러 가지 경영학의 기능들이 전략적으로 수행이 돼야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기능인 인적 자원 관리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수행할 건지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잠깐 볼까요?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란 근본적으로 인적 자원 관리가 전략 경영 과정과 잘 연계되고 인적 자원 관리 기능들 사이에서도 조화를 이루어 조직의 전략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말 그대로 뭡니까? 전략 경영이 있다면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는 인적 자원 관리가 기업의 경영 전략과 잘 일치되게 전략적으로 인사 관리를 하는 걸 말하죠. 그게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를 말합니다. 그러면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를 하기 위해서 실제 인사부서가 어떻게 진화해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진화해왔는지 이거 하나 기억해야 되죠. 자, 이거 하나 기억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 행정적 연계가 있고요. 두 번째, 일방적 연계가 있고 세 번째, 쌍방적 연계가 있고 통합적 연계가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위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략 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기업의 경영 전략을 말합니다. 기업의 경영 전략을 말하고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인사관리, 인적자원관리가 되어 있죠. 그럼 무슨 말이냐? 첫 번째, 행정적 연계라는 것은 기업의 전략과 인사관리가 뭡니까?
그냥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략에 맞추어서 인사관리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둘이 완전히 따로 떨어져서 노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행정적 연계. 됐죠? 자, 그러다가 인사관리가 조금 더 전략적으로 발전을 하면 일방적 연계가 됩니다. 뭡니까? 이거죠. 기업이 전략을 세우며 그 전략을 인사부서에 그냥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일방적 연계. 됐죠?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이제는 자가요. 쌍방적 연계는 기업이 전략을 세워서 인사부서에 통보합니다. 그럼 인사부서는 그걸 가지고 우리 부서가 현재 어떠어떠하다라고 다시 알려줘요. 그럼 거기서 다시 그 내용을 확인을 해서 또다시 여기다가 전달을 해주고 또 올려주고 서로 순차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뭡니까? 쌍방적 연계. 됐습니까? 마지막으로 통합적 연계는 아예 전략부서와 인사부서가 완벽하게 하나로 통합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 통합적 연계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요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여기는 전략부서가 전략을 세우고 인사부서에 통보하면 인사부서가 그걸 가지고 다시 전략부서에다가 피드백을 해주고 또 여기서 통보하면 피드백하는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여기서는 뭐냐?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스텝 바이 스텝이라면 이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요. 자, 그게 한 장 넘겨보시면 딱 나옵니다. 자, 여기 있죠? 자, 한번 볼게요. 자, 행정적 연계, 다른 말로 관리적 연계라고 합니다. 자, 제가 인사관리랑 경영조직론을 가르칠 때요, 가급적 용어를 이렇게 다양하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 시험에 출제가 될 때 이 용어 때문에 학생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좀 적어 놓으려고 합니다. 행정적 연계는 다른 말로 관리적 연계라고 돼요. 교수님들마다 이걸 한국어로 표현하는 방법이 좀 달라서 행정적 연계가 꼭 다른 말로 관리적 연계라고도 합니다. 자, 핵심 포인트가 있네요. 여러분, 행정적 연계는 아까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생겼죠. 전략과 인적자원관리가 완전 별개였죠. 그쵸? 그래서 여기 있네요. 전략 수립과 인적자원관리가 별개로 이루어지는 게 행정적 연계입니다. 됐죠? 그 다음, 일방적 연계는 뭐가 되냐면, 자, 일방적 연계는 요거죠. 전략을 수립하고 나면 인적자원관리에다가 뭐 하는 겁니까? 일방적으로, 그렇죠, 통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적혀 있죠. 일방적 연계는 기업이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인적자원부서에다 뭐 하는 겁니까? 그렇죠, 알리는 겁니다. 통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략, 기업의 전략팀이 머리가 되고 그리고 인사부서는 뭐가 되냐? 손발이 되는, 그렇죠, 그렇죠. 그게 뭡니까? 그게 일방적 연계가 됩니다. 됐죠? 그 다음 세 번째 여기 있네. 쌍방적 연계는 뭐냐? 쌍방적 연계에는 이제 드디어 인사 전략 수립에 인적 자원 이슈가 고려되는데,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략과 인사관리 연계가 뭐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핵심 포인트는 순차적이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생겼죠. 그림이 여기서 전략을 세우면 지시하고 거기 다시 피드백해주고 지시하고 피드백하고 이 둘의 관계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 둘,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거죠. 그쵸? 요게 두 번째, 바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통합적 연계는요, 여기 있네요. 통합적 연계는 전략과 인사관리 연계가, 여기 그 핵심은 뭡니까? 동시적으로 진행됩니다. 동시적으로 진행. 자, 그래서 통합적 연계는 여기 두 번째 줄 보시면 쌍방적 연계에서는 인적 자원 관리와 전략이 순차적으로 상호작용하지만 통합적 연계에서는 동시적이고 계속적으로 상호작용이 일어난다. 여러분들 그 삼성이라는 그룹을 가보면요. 미래 전략실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요. 이제는 사실 우리나라의 국정농단 사태 이후에 해체가 되긴 했습니다만 삼성의 미래 전략실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를 가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거기가 각종 전략을 거기서 다 수립을 합니다. 근데 미래 전략실에 가보면요. 전략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사팀이 있고요. 재무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케팅팀이 있어요. 근데 이 네 개의 부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개의 부서가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통합이 되어서 경계선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회의가 이루어지면
이네 개의 부서가 동시에 와서 한꺼번에 자신들의 이야기들을 해가면서 토론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가장 대표적으로 통합적 연계라는 겁니다. 전략과 각각의 기능 부분이 완벽하게 통합이 되어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그게 뭐다? 그게 통합적 연계가 되는 거예요. 됐죠?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전략적 인사관리에 가장 부합되는 형태가 이 넷 중에 뭐에 해당됩니까? 그렇지, 통합적 연계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적혀 있네. 통합적 연계는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 취지에 가장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자, 잘 봐. 여기서 이제 어떻게 연결되는지. 자, 판서 한판 잠깐 볼게요. 여기 보면, 봐요. 자, 행정적 연계는 전략 수립과 인적 자원 관리가 별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쵸? 그러다가 일방적으로 지시하다가 순차적으로 진행되다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된 거예요. 그쵸? 자, 요렇게 진행이 됐으면, 요게 뭐라 그랬죠?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에 가장 부합하는 형태라고 했습니다. 그쵸? 통합적 연계가. 그쵸? 그러면, 요 연계가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그 다음 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형태가 어떻게 해서 발전했냐? 그게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의 발전 단계가 그 다음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과거 전략과 인사 관리가 어떤 식으로 형태로 발전해 왔는지를 쭉 설명하고 난 후에 요게 가장 뭡니까?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 부합된다면, 그치? 그럼 요게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그 다음 보자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의 발전 단계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여러분들 지금 좀 전에 요거는 꼭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요거는 꼭 암기를 해 두셔야 돼요. 알겠죠? 요거는. 시험에 나온다면 요런 것들이 전략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요런 거는 꼭 암기를 하나 해 두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그 A급, B급, C급 이런 걸 좀 나눠서 원래 제가 그걸 하지 않았거든요, 작년까지. 근데 그렇게 안 했더니 그 좀 동차인 친구들이거나 혹은 이제 좀 짧게 공부하는 친구들이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이게 너무 방대해서. 그래서 올해는 좀 주제별로 나누어서 중요한 급수를 나눠 드릴 겁니다. 그런데 그걸 제가 모든 걸 A급, B급, C급으로 나누면 너무 남발을 하는 거라서 그래서 제가 정말 중요한 것들은 A급으로만 설명할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나머지 이런 것들은 중요합니다라고 하면 하나 체크 정도만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이런 건 뭐 A급이다 이렇게 말하긴 좀 그렇고 나온다면 이런 것들을 한번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나 정리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교수님들 책에 웬만하면 다 들어가 있는 거라서 기본적으로 산업인력공단에서 교수님들을 뽑아서 문제 출제를 할 때 근거가 돼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 근거가 어떤 이론이 최소한 3개 교수님 교과서에 실려 있어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수님 우리가 자주 보는 교수님 책에 이런 내용들이 최소 2군데 이상 실려 있으면 그럼 좀 주의 깊게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이것도 웬만한 교수님 책에는 다 실려 있기 때문에 꼭 하나 정리해 놓도록 하죠. 가장 많이 보는 게 그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박경규 교수님 책 그거랑 3인공저 책 그거 그 다음에 임창희 교수님 책 요 세 개가 수원가에서 가장 많이 보는 책입니다. 근데 작년에는 이 세 개의 시험에서 안 나오고 어디서 나왔냐면 한국에 대해 권석균 교수님이 쓴 그러니까 지속가능한 인적자원관리 개발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사실 시험이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 저는 그 책까지 포함을 해서 이 책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도 추가적으로 필요한 게 있으면 제가 또 자료로 나눠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요게 이제 네 개가 이제 가장 아마 우리 수험서의 기본이 될 겁니다. 여기에 이제 배종석 교수님 책이나 이학중 교수님 책이나 최종태 교수님 책도 아마 좀 일부 가미가 여기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정리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여기서 그다음 들어가 보죠. 다시 인사관리는 전략 경영과 인적 자원 관리가 어떻게 발전해 왔냐? 전략과 인사가 어떻게 발전해 왔냐? 행정, 일방, 쌍방, 통합으로 이렇게 발전을 해 왔다면 요게 전략적 인사관리에 가장 부합되는 거죠. 그럼 전략적 인사관리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잠깐 볼 겁니다. 그게 네 번째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의 발전 단계가 되겠습니다. 기본서로 다시 돌아오면 자,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가 어떻게 발전했냐. 첫 번째, 원시적 인사 관리가 있습니다. 단지 뭐 하는 겁니까? 이건 인사 관리가 아니라 단순히 그냥 페이퍼워크입니다. 그냥 인사 관리 기록 카드 작성하고 하는 거죠. 그게 그냥 원시적 인사 관리. 그냥 뭐 이런 게 있다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인사 관리입니다. 이제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이제 조금씩 인사 관리를 하는 거죠. 인사 관리의 개별 기능들을 합리화되고 제도화 시키는 거. 요게 인사 관리가 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오늘날 인사 관리는 여기에 해당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사 관리 했을 때 확보, 개발, 평가,
보사, 유지, 방출 들어본 적 있죠? 그쵸? 여러분들 그 아까 전에 제가 설명한 거에서도 그게 다 들어가 있어요. 확보, 어디에 해당됩니까? 모집, 선발 관리. 그 다음 개발, 뭐에 해당될까요? 교육훈련 관리랑 인사이동도 간접적인 교육훈련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개가 개발. 그 다음 세 번째 확보, 개발. 그 다음 뭐죠? 평가, 그쵸? 평가 아까 어디에 있었습니까? 종업원 평가 있었잖아.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사평가, 인사고과, 성과관리가 됩니다. 그게 확보, 개발, 평가 됐죠? 그 다음 보상, 아까 있었지 않습니까? 뭐 있었습니까? 임금 보상이랑 그 다음 또 뭐 있었죠? 복리후생, 그쵸? 보상. 그 다음에 확보, 개발, 평가, 보상. 그 다음 뭐 해야 되죠? 유지, 유지 아까 했잖아, 그치? 인간관계 유지관리, 노사관계 유지관리, 그쵸? 그 다음 마지막으로 뭐 해야 돼요? 방출까지, 그쵸? 우리 아까 여기 다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내용들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적 자원 관리라는 게 나온 게 여기서부터가 확보, 개발, 평가, 보상, 유지, 방출이라는 내용이 여기서부터 처음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날 전략적 인사관리는 맨 마지막에 한번 볼까요?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는 인적 자원 관리의 각 기능적 활동들에 대해서 각 기능들 활동들에 대한 관리에서 더 나아가 인적 자원 관리와 기업 전략 간의 결합 그리고 인적 자원의 전략적 관리를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 다시 전략과 인사관리가 어떻게 발전해 왔다? 제일 첫 번째 행정적 연계, 그쵸? 아까 요거 제일 첫 번째 뭡니까? 행정적 연계, 그쵸? 그 다음 두 번째 뭡니까? 일방적 연계, 세 번째 뭐였죠? 쌍방적 연계, 네 번째 뭐였죠? 통합적 연계, 그쵸? 요렇게 딱 왔어. 그럼 여기서 전략적 인사관리에 가장 부합되는 형태가 뭐다? 통합적 연계다. 그럼 그 통합적 연계가 전략적 인사관리에 가장 부합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발전해 왔냐? 바로 원시적 인사관리, 인사관리, 그 다음 인적자원관리, 마지막으로 전략적 인적자원관리로까지 발전해 왔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인사관리라고 하면 3번과 4번을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인사관리가 왜 전략적으로 하게 됐냐면요. 그건 바로 인적인 사람을, 그 사람을 뭘로 보는 겁니까? 지금은 이제 그렇지, 자본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인적 자본에다가 하나 동그라미 쳐놓죠. 여러분 여기 몇 페이지냐면 페이지 68페이지입니다. 인적 자본. 아, 잘하고 좋네요. 좋아요. 자, 그러면 인적 자본이라는 내용이 어디서 나왔냐? 자, 여러분들 전략적 인사관리에서는요. 인사, 사람을 뭘로 보는 겁니까? 전략적인 자원으로 봅니다. 그쵸? 그럼 사람이 왜 전략적 자원으로 등장하게 됐냐? 그건 바로 여기 있는 자원 기반 이론 때문에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잠깐 보면요.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에서 사람에 대한 강조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내부 자원에서 경쟁 우위의 원천을 찾는 자원 기반 관점에서 기초하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게 고득점 포인트죠. 뭐냐? 만약에 전략적 인사관리가 나왔다. 그러면 전략적 인사관리를 쓸 때 자원 기반 이론이라는 것을 살짝 언급을 해주면 아, 왜 이 친구가 전략적 인사관리를 이렇게 쓰려고 하는지에 대한 하나의 포인트가 됩니다. 그쵸? 그래서 자원 기반 이론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자, 여러분 자원 기반 이론 아는 친구들 잘 알죠? 이거 뭐라고 합니까? 자, 크게 브린이라고 하죠. 혹은 브리오라고도 적혀있는 책도 있습니다. 요거 그게 여러분들 지금 거기 있죠. 여기 있잖아, 맨 밑에. 자, 무슨 말인지 한번 볼까요? 자, 자원 기반 이론이라는 건 뭡니까? 회사가 어떻게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자원을 기반으로 굉장히 희소한 자원을 기반으로 회사가 성장을 해가는데 그럼 그 자원이 어떤 자원이어야 되냐? 브린 혹은 브리오 같은 자원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뭡니까? V가 뭐죠? Value, 가치 있어야 돼요. 자, 회사가 어떤 자원으로 성장을 해가려면 그 자원이 어떤 조건을 갖고 있어야 되냐? 첫 번째, V, Value, 가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R이 뭐죠? Rare, 굉장히 희소해야 돼요. 그러니까 흔하면 안 돼. 그 다음, I는 뭐죠? Inimitable, 모방이 불가능하고요. 마지막으로 N은 뭐죠? Non-substitutable, 그래서 뭡니까? 대체가 불가능해야 됩니다. 혹은 O라고 하면 Organized, 잘 조직화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쓰나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편한 걸로 쓰면 되는데 저는 주로 브린으로 많이 기억을 하고 있어요. 뭡니까? V, Value, 두 번째 R, Rare, 그 다음 세 번째 Inimitable, 모방 불가능하고 마지막으로 N은 Non-Substitutable, 대체 불가능하다. 자, 그래서
전략적 인사관리가 왜 등장했냐? 자, 잘 봐요. 전략적 인사관리가 왜 등장했냐? 그건 바로 자원 기반 이론에 의해서 등장한 겁니다. 자원 기반 이론이 뭐야? 자원 기반 이론은 자원이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을 때 굉장히 그 자원은 가치가 있는 자원이 되는 겁니다. 그럼 뭐냐? 일단 그 자원이 가치 있어야 되고, value. 그 다음 두 번째 뭡니까? 흔하면 안 돼. 그 다음 세 번째, 모방이 불가능하고, 네 번째, 대체가 불가능해야 돼. 회사 안에 있는 자원 중에 이 네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는 자원이 대표적으로 뭐냐? 그게 사람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 가치 있죠. 두 번째, 사람은 개개인마다 고유의 성격과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희소합니다. 그 사람 자체가, 그쵸? 그 다음, inimitable, 그 사람을 모방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사람을 대체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그쵸? 그래서 사람을 뭘로 보는 겁니까? 바로 중요 자원으로 보고 그 사람을 회사의 핵심 역량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자원 기반 이론이 돼요. 그래서 자원 기반 이론 때문에 뭐가 등장했냐? 전략적 인사관리가 등장하게 된 겁니다. 알겠죠? 만약에 시험 문제에 전략적 인사관리를 묻는다, 그러면 앞쪽에 서두에 자원 기반 이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서술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정도. 자원 기반 이론은 기업이 어떤 인적 자원을 확보하고 활용하는가에 따라 기업의 능력과 경쟁력의 차이를 보인다라는 건데, 이때 자원은 어떤 조건을 갖고 있어야 되냐? 브린이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전략적 인사관리를 쭉 적어 들어가면 돼요. 알겠죠? 그래요. 요거 하나 체크해 놓읍시다. 아직까지는 뭐 약간 워밍업 같은 거라서 그냥 이렇게 된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플로우가 있는 내용이 있어요. 이제 딱 지나가면 나와요. 자, 됐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하시니까 좋네요. 여러분 근데 하나만 약속합시다. 그 어차피 여러분들 누가, 자 여기서 나는 누가 때려서 왔다. 그렇죠? 여러분 다 성인이잖아, 그렇죠? 다 성인이라서 자발적으로 오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오늘 이렇게 학생이 많잖아요. 근데 이게 하루 이틀 3일 4일 되면 서서히 빠지기 시작해요. 마치 썰물처럼. 그래서 마파낸 사람이 별로 안 남아. 제가 작년에도 2기 수업 때 한 180명 정도 있었거든요. 온천반이랑 포함해서. 근데 처음에는 몇 명이 그 답안지를 내냐? 180명 중에 한 140~150명이 냅니다. 근데 2주, 3주, 4주 가면 썰물처럼 빠져나가요. 정말로. 그래서 나중에는 진짜 내는 사람들이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부하는 게 정말 좋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차피 시작한 거, 그래서 저랑 끝까지 한번 꼭 한번 진행해 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뭐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한 번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야 이 과목이 뭔지는 알아야, 그래야 내가 뭘 혼자서 공부할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니까 1기 수업은, 1순환 수업은 제가 꼼꼼하게 다 진행할 거니까 빠지지 말고 좀 한번 진행해 봅시다. 알겠죠? 약속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요거 한번 잠깐 보죠.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와 전통적 인적 자원 관리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잠깐 볼까요?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와 전통적. 자, 여기 뭐 가볍게 적혀 있는 대로 한번 보죠. 첫 번째,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와 전통적 인적 자원 관리는, 자, 여기 보면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는 구체적으로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기존의 전통적 인적 자원 관리와는 구분이 된다. 첫 번째는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는 조직의 전략적 수준, 즉 조직 수준의 경영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죠? 왜 그러냐? 당연히 조직의 전략에 맞게끔 인사를 관리하겠다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조직 수준의 경영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두 번째, 여기 보면 인적 자원 관리가 조직의 전략과 외적 적합성을 확보할 때 조직의 경영 성과가 높아진다고 가정하고 있다. 이는 상황이론의 뿌리를 두고 있다. 자, 상황이론이라는 게 나중에 설명하면 하겠지만 뭐냐? 이런 거죠. 어떤 상황에 맞는 솔루션은 그때그때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상황이론과 반대되는 게 보편적 이론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one best way라고 해서 유일무이한 최선책이 딱 하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전략적인 인사관리가 왜 전통적 인사관리랑 다르냐? 전통적 인사관리는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것들을 해답으로 제시를 했다면, 전략적 인사관리는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긴밀하게 변하는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정답을 달리 내놓겠다. 알겠죠? 그거예요. 그 다음 셋째,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는 인적 자원이 지속 경쟁 우위의 원천,
즉 전략적 자산이 될수 있다는 자원 기반 이론의 명제와 깊이 연계되어 있다. 그쵸? 아까 좀 전에 했네요. 그쵸? 됐습니다. 뭐 가볍게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서부터가 이제 본론이죠. 자, 한번 들어가 보죠. 여기서부터 플로우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별거 없었습니다. 뭐 했냐면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여기까지 한 겁니다. 별거 없어요. 자, 우리는 뭘 봤냐면요. 가장 첫 번째, 일단 전략 경영이 뭔지 본 겁니다. 전략 경영의 의의 봤고요. 전략 경영의 목적을 가볍게 두 가지를 봤어요. 그 다음, 전략 경영과 인적 자원 관리가 어떻게 발전해 왔냐. 행정적 연계에서 일방적 연계, 쌍방적 연계, 통합적 연계까지 발전을 했죠. 그래서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에 가장 적합한 연계는 뭐다? 통합적 연계다. 그럼 이렇게 통합적 연계가 되는 데까지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는 어떻게 발전해 왔냐? 그건 바로 원시적 관리, 인사 관리, 인적 자원 관리,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까지 발전해 온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뭘볼 거냐면요. 정말로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를 어떻게 실행하는지를 볼 겁니다. 그게 오늘의 본론이고, 여기가 이제 가장 핵심이죠.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와 인적 자원 관리의 실행 과정을 지금부터 한번 볼 겁니다. 알겠죠? 자, 한번 해봅시다. 자, 한번 해보죠. 자, 제일 첫 번째, 여러분들 인적 자원 관리를 실행을 할 겁니다. 지금부터. 우리 지금 뭐 한다? 전략적 인사 관리를 실행할 거야. 근데 여러분들 인사 관리는요, 여러분들 자, 1차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까? 혹시 1차 안 봐도 되는 친구도 있을 텐데, 보는 친구들 있나요? 그쵸? 제법 있네. 1차 경영학 공부하고 있나요? 하고, 그쵸?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제가 작년에 우리 반에 합격한 친구 한 명이랑 며칠 전에 통화를 했는데, 이 친구가 지금 집체 교육을 받고 있어. 근데 그, 여러분 그 노무사 합격하면 집체 교육 받는 거 알죠? 그 집체 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 친구랑 통화를 했는데, 잠깐 그 친구가 소스를 하나 준게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집체 교육을 받는데 협회장님이 오셨대요. 협회장님이 오셨는데, 협회장님이 거기 친구들한테 대놓고 이야기를 했대요. 올해 1차 무조건 어려울 거라고. 예, 무조건 올해 어려울 거라고. 그래서 제가, 저는 사법법을 잘 모릅니다. 저는 뭐 공부해 본 적도 없고. 그런데 거기 협회장님이 대표적으로 예를 몇개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법법에 계산 문제가 나온답니다. 네, 그래서. 내일 아무도 없는 거 아니에요? 1차도 안될거 그냥 때려치지 말라고 해서. 여러분, 어쨌든 사법법에 계산 문제가 나온대요. 그러면 경영학은 어떻게 나올 거냐? 개인적인 생각은 회계 재무가 좀 중요하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회계 재무도 꼼꼼하게 공부를 해두셔야 됩니다. 제가 올해 회계 재무만 특강을 한번 진행할까 해요. 그래서 혹시나 필요한 친구도 있으면 그때 와서 들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제가 이야기 왜 했냐면, 자, 봐요. 지금 이게 뭐냐면요. 자, 여러분들 제가 인사 그 경영학의 8대 주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제가 아마 연기 수업 들었던 친구들은 알고 있을 텐데, 경영학이라는 학문 안에 세부 과목이 8개가 있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가 회계, 두 번째가 재무 관리, 세 번째가 기업 경영 전략, 네 번째가 생산 운영 관리, 다섯 번째가 마케팅, 여섯 번째가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인사관리, 일곱 번째가 선택 과목에 있는 경영 조직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가 경영학의 기타 주제가 있습니다. 제가 만든 여덟 가지 주제인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 경영학이라는 학문 안에 인사관리는 하나의 분야입니다. 그쵸? 그러면 지금 봐봐. 여기 목표 설정부터 여기 있는 전략의 실행과 평가까지 요 과정은 사실 기업 경영 전략입니다. 경영 전략이에요. 경영 전략.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기업이 경영 전략을 펼칠 때요 4단계로 펼쳐. 제일 첫 번째 뭡니까? 목표 설정. 두 번째 환경 분석. 세 번째 전략 수립. 네 번째 전략 실행과 평가. 요 순서대로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건 뭡니까? 이게 아니야.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는 전략 경영과 뭘 배우는 겁니까? 인적 자원 관리를 배우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할 거는 뭐냐면, 기업의 경영 전략은 이 과정을 거쳐서 진행을 하는데, 이 모든 과정에서 인사관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볼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공부해야 돼. 첫 번째 뭐냐? 기업 경영 전략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일단 알아야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인사관리가 어떻게 행해지는지를 세트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 파트가 좀 어려운 이유가 그거예요. 기업 경영 전략도 알아야 되지만, 여기서 인사관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세트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목표 설정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여기 필기 안 해도 돼요. 여기 있는 거 그냥 하는 거예요.
자, 목표 설정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인사, 기업 경영 전략의 가장 첫 번째는 목표 설정입니다. 자, 여러분들 목표 설정은요, 여기 기본서를 딱 보면 여기서부터 나오죠. 전략 경영과 인적 자원 관리의 제일 첫 번째 목표 설정이 나옵니다. 자, 목표 설정 보이죠? 자, 여러분들 목표 설정은요, 이렇게요. 첫 번째, 사명을 결정하고요. 사명을 결정하고, 두 번째, 여기 보면 사명, 그 다음 뭐죠? 비전을 제시하고, 비전을 제시하고, 세 번째는 가치를 부여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요 순서대로 하는 건데, 자, 봐요. 사명은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Why? Why? 그 다음 두 번째, 비전은 우리의 존재 이유를 밝히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what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럼 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how, 방식에 대한 게 가치입니다. 요거예요. 요걸 지금부터 설명할 겁니다. 알겠죠? 요건 그냥 가볍게 보면 돼. 이거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알겠죠? 이런 건 그냥 보면 돼. 이게 전략 경영의 첫 출발점이라서 그래요. 지금 경영학을 제 수업을 듣고 있는 친구들은 이걸 한번 들었을 겁니다. 전략 경영에서. 자,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이게 뭐냐? 전략 경영.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경영할 거야. 근데 경영을 어떻게 한다? 전략적으로 할 거야. 전략적으로. 그러면 전략적으로 경영을 할 때 제일 먼저, 자, 전략을 세우는 게 아니야. 전략을 세우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뭐부터 합니까? 목표 설정부터 하는 거야. 자, 여러분들 봐봐. 좁은 의미의 전략은 요 두 가지만 이야기해요. 환경 분석이랑 전략 수립, 요 두 가지만 실제 전략을 하고 이야기하는데, 목표 설정을 왜 제일 먼저 하냐? 그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죠? 뱃사공이 많으면 배는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가죠. 그렇죠. 여러분, 기업 조직이라는 곳은 수많은 사람이 들어와서 함께 일을 하는 곳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같은 사람이 있어 없어? 없죠. 사람은 모두가 다릅니다.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저마다 그냥 내버려 뒀을 때는 서로 힘을 주는 방향이 다 다를 겁니다. 그쵸?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이 개별적인 사람들을 하나로 뭉칠 필요가 있는데, 그 사람들을 하나로 뭉칠 때 뭐가 필요하냐? 바로 목표가 필요한 겁니다. 자, 배도 선장이 목표를 정해주지 않으면 막 제멋대로 힘이 드는 쪽으로 막 노를 젓다 보면 배가 막 이상한 데 가잖아. 그치? 그런데 선장이 딱 저곳에 갈 거다 라고 목표를 딱 정해주면 모든 사람이 그 목표를 향해서 뭐 하게 됩니까? 힘을 동시에 줄 수 있겠죠. 그쵸? 그럼 배가 쭉쭉쭉 그 방향으로 나갈 겁니다. 그쵸? 마찬가지야. 우리가 제일 먼저 목표 설정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회사 안에 있는 구성원들을 하나로 집결시키는데 가장 좋은 게 뭐냐? 이 목표를 설정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삼성전자를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한번 들어봐. 여러분, 여기는 시험에 안 나오는 거니까 편하게 들어, 편하게. 삼성전자의 사명이 뭐냐? 삼성전자의 사명은 바로 요겁니다. 삼성전자의 사명은 사업 보국이라 그래요. 보통 사명은요, 초대 회장이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삼성의 회장의, 초대 회장이 누구죠? 삼성의 창업주. 그렇죠. 이건희 회장이 아닙니다. 이병철 회장이에요. 이병철 회장. 여러분도 혹시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고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제가 되게 재밌게 봤는데, 물론 마지막에 너무 허무해서 진짜 집어던질 뻔했는데, 어쨌든 여러분 그 재벌집 막내 아들을, 저는 경영학을 전공했잖아요. 그렇죠. 그 그런 입장에서 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왜? 삼성과 이야기가 너무 적나라하게 그려져 있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사실적으로 잘 그렸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거기가 그 삼성과 이야기를 그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이병철 회장이 삼성이라는 회사를 만들 때 제일 먼저 사명을 정합니다. 그게 뭐냐? 사업 보국입니다. 이게 뭡니까? 사업을 통해서 국가를 보위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병철 회장이 언제 있었던 사람이죠? 6.25 사변 이후에, 한국전쟁 이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쵸? 한국전쟁 이후에 한국이 완전히 폐허가 되니까 그 폐허가 된 국가를 재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자기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했냐? 사업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업을 통해서 국가를 보위하겠다는 게 삼성의 사명으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어요. 됐죠? 그러면 삼성에 다니는 사람들한테 왜 다니십니까? 당신은 왜 삼성에 존재하죠? 라고 물으면 삼성에 있는 사람들은 아, 저희는 사업 보국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존재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 겁니다. 이해되죠? 아, 물론 삼성에 다니는 사람한테 왜 다니십니까? 그러면 돈 때문에 다니죠? 사업 보고한다. 아, 제가 삼성 다녔었거든요. 제가 삼성에 10년 근무하다 나왔었거든요. 제가 삼성 증권에 한 10년 근무하다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삼성을 좀 잘 압니다. 그래서 삼성을 잘 아는데,
삼성에 다닌 사람한테 왜 다니십니까? 하면 사업 보고 때문에 다니는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돈 때문에 다닌다. 어쨌든 여러분 사명은 뭡니까? 그 사람들이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됐죠? 삼성의 존재 이유는 뭡니까? 사업 보고 하기 위해서. 됐죠? 그러면 두 번째, 사업 보고를 하기 위해서는 그럼 무엇을 해야 되냐? 그게 두 번째 비전이 됩니다. 자, 비전은 삼성의 실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최고의 기술과 인재를 바탕으로 최고의 서비스와 제품을 생산한다고 되어 있어요. 즉 다시 삼성의 사명이 뭐라, 비전이 뭐라고? 최고의 기술과 사람을 바탕으로, 인재를 바탕으로 최고의 서비스와 제품을 생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삼성이 사업 보국을 하기 위해서 존재한대요. 그러면 사업 보국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데? 그건 바로 최고의 제품과 그 다음에 최고의 서비스를 생산하면 된다는 겁니다. 왜? 최고의 제품과 최고의 서비스를 생산을 하면 바로 이 제품이 해외에 잘 수출이 될 거고, 그럼 그렇게 수출이 되면 우리나라의 달러가, 국부가 많이 증가되니까 결국 사업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국가를 보유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게 비전이 됩니다. 됐죠? 그러면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어떻게 생산할 건데 물어볼 수 있죠. 그게 뭡니까? 마지막 가치가 됩니다. 삼성의 가치관은 크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 저도 지금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 뭐 이런 게 있어요. 정도, 경영. 이게 재벌집 막내 아들에 나오더군요. 정도, 경영. 그렇죠. 순양가에서 정도, 경영. 전혀 아닌데, 그렇죠. 그 다음 또 뭐 있습니까? 뭐 이런 거 있어요. 상생추구. 그 다음 또 뭐 있냐? 뭐 인재 제일, 뭐 이런 거 등등등 있습니다. 한 다섯 가지 정도 있는데, 뭐 그 다음 뭐 최고 지향 이런 것도 있어요. 최고 지향.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전략 경영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뭐부터 한다? 목표 설정. 왜 한다? 사람들이 워낙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하나로 집결시키기 위해서, 힘을 한 군데로 모으기 위해서 목표 설정을 합니다. 이런 목표 설정은 어떻게 하냐? 사명, 비전, 가치 순서대로 해요. 사명은 뭐냐? 우리가 왜 존재하는가를 밝히는 겁니다. 사업보국을 통해서 국가를 보위하겠다. 우리가 왜 존재하냐? 사업보국하기 위해서. 그럼 사업보국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돼?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해야 됩니다. 그럼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어떻게 생산해? 최고를 지향하고, 정도 경영하고, 상생 추구하고, 인재를 제일하며, 인재를 항상 우선시하며, 그러면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고,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며 사업보국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목표 설정인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요게 바로 전략 경영을 실천할 때 가장 첫 번째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서에 가장 첫 번째로 바로 목표 설정이 처음에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자, 목표 설정을 통해서 사람들을, 자, 이 3단계를 통해서 사람을 하나로 집결시켰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됩니까? 이제 실제로 전략을 세워야 되죠. 자, 여러분 전략을 세울 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피, 지기면 뭐죠? 100전, 100승이다. 그렇죠? 여러분들 항상 전략을 세울 때는 100전, 100승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지피, 지기해야 됩니다. 지피, 지기가 뭡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목표 설정을 해서 사람을 한 군데로 힘을 집결시켰다면 그 다음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뭐냐? 바로 환경 분석을 해줘야 됩니다. 지피, 지기해야 되죠. 환경 분석. 자, 환경 분석을 합니다. 자, 요게 환경 분석이 두 번째. 자, 여러분들 지금 판사 한 판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면 환경 분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환경 분석, 지피, 직입니다. 그쵸? 적을 알고 나를 안다. 그러면 적을 아는 거는 나 밖에 있는 걸 아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환경 분석의 첫 번째는 뭐냐면요, 외부 환경 분석을 먼저 합니다. 외부 환경 분석. 자, 여기까지 가볍게 봅시다. 자, 외부 환경 분석. 나를 둘러싼 외부 환경을 분석하는 건데, 나를 둘러싼 외부 환경을 분석하면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찾을 수 있냐면요, 바로 나를 둘러싼 환경을 분석했을 때 알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 여기가 기회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opportunity, 기회를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아, 지금 상황이 위협적인 상황이구나. 그렇죠, 위협적인 상황, threat. 그래서 OT를 찾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Opportunity, 기회와 두 번째 threat, 위협을 찾을 수 있다. 요 두 가지. 요게 외부 환경 분석을 통해서 나오는 거. 됐죠? 그 다음 외부 환경 분석이 끝이 나면 그 다음 두 번째 뭐 합니까? 그렇죠, 나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부 환경 분석을 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 내부 환경 분석은 뭡니까? 이거죠. 나를 분석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분석하면요, 나의 뭐를 찾을 수 있어? 그렇지, 나의 강점, 스트렝스. 그다음 나의 뭐도 찾을 수 있어? 약점, 위크니스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SW를 찾을 수 있어요. 그쵸? 어디서 본것 같은 게 있네. 여러분들 OT와 SW를 합치면 그 결과, 외부 환경 분석과 내부 환경 분석을 하면 그 결과 뭐가 나올까? 그렇지, 수학 분석이 나옵니다. 이렇게 찾는 거예요. 자,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가 환경 분석.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판서 한 판에 여기까지 내용이 나와 있을 겁니다. 여기 보면 환경 분석이라 그래서 외부 환경 분석과 내부 환경 분석을 하고 요 둘이 합쳐서 뭐가 나옵니까? 네, 수학 분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기본서로 한번 잠깐 볼까요? 자, 첫 번째 외부 환경 분석이 있습니다. 외부 환경의 분석은 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전략적 기회와 위협들을 도출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기회가 opportunity, 위협이 threat가 되겠죠? 자, 그 옆에다가 그러면 외부 환경 분석 어떻게 하냐? 자, 1차 경영학 공부한 친구들 알 겁니다. 마이클 포터의 5 force 모델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를 하나 그려놓죠. 외부 환경 분석은 요렇게 합니다. 혹시 안 보이는 친구 있으면 꼭 이야기해 주세요. 이쪽으로 좀 비춰. 네. 조금 더 크게 드릴까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 한번 볼까요? 이런 겁니다. 나를 둘러싼 외부 환경이 기회인지 위협인지는 어떻게 찾냐? 나를 둘러싼 환경이 산업 내 경쟁자가 많고, 나한테 원재료를 공급해주는 공급자의 힘이 너무 세고, 내 제품을 사주는 소비자의 힘이 너무 세고, 그 다음, 내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재도 너무 많고, 잠재적 진입자가 너무 많으면, 그럼 나는 지금 나를 둘러싼 환경은 굉장히 기회입니까? 위협입니까? 그렇지, 위협이죠. 위협. 그렇죠? 반대로 경쟁자가 작고 공급자의 힘도 약하고 구매자의 힘도 약하고 잠재적 진입자도 낮고 대체재도 별로 없으면 그럼 나를 둘러싼 환경은 뭐가 됩니까? 기회가 되겠죠. 그렇죠? 애플이 이렇잖아. 애플. 스마트폰 산업 내에서 경쟁자 많습니까? 별로 없죠. 애플의 경쟁자 누굽니까? 아니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삼성만 애플이 경쟁자라 생각하지. 애플은 삼성 경쟁자라고 생각도 안 해요. 없어. 애플을 대체할 만한 제품 거의 없습니다. 산업 내 경쟁자 거의 없죠. 애플에게 원재료를 공급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삼성입니다. 여러분, 그 애플 핸드폰을 뜯으면요, 그 중에 부품의 30%가 다 누구 거예요? 그 삼성 거예요, 삼성 거. 예. 그래서 이재용 회장은 늘 웃죠. 애플이 잘 팔리면 그러니까 삼성이 잘 팔려도 좋고 애플이 잘 팔려도 좋고 뭐뭘잘 팔아도 좋은 거죠. 뭐 어쨌든 삼성이 애플에다가 그 제품 부품을 꽤 많이 공급합니다. 여러분 알고 있어서 몰랐어? 모르지. 여러분 공급자 힘이 세면 그만큼 자기를 알릴 텐데 전혀 안 알리잖아. 그치? 별로 삼성 이재용 회장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만 좀 써주십시오. 이렇게 하겠죠. 공급자 힘 약합니다. 그다음 구매자 여러분이죠. 여러분 소비자. 소비자들이 애플 제품에 대해서 협상력이 강합니까? 약합니까? 엄청 약하죠. 여러분 제가 지금 이거 여러분들 가르치려고 산게 이게 애플 아이패드인가? 뭐 그걸 샀는데 제가 이거 사고 놀랬어요. 이거 사고 갑자기 인터넷 검색을 했더니 이걸 이렇게 힘을 주면 이렇게 휜대. 이렇게 휜대.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거 휘어서 그래서 갔죠. 갔더니 이거 휘는데 어떻게 해요? 라고 했더니 거기서 펴서 쓰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펴서 쓰면 되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나왔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만약에 삼성의 태블릿이 그렇게 휘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날 겁니다. 예. 그래서 구매자의 힘 어떻습니까? 약하죠. 그다음 여러분 애플을 대체할 만한 대체재가 있을까요? 별로 없습니다. 그 썩은 사과의 로고에 그 디자인의 감성을 따라갈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다음 애플의 이 산업에 뛰어들 수 있는 잠재적 진입자 많을까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은 굉장히 자기의 둘러싼 환경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기회죠.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이렇게 많이 벌죠. 그렇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요게 뭡니까? 외부 환경을 분석할 때 쓰는 거고요. 1차 공부했던 친구들은 알수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내부 환경 분석은요. 내부 환경 분석은 기업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기 위한 거다.
됐습니까? 요 정도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됐죠? 요 정도 딱 정리해 두고 그 다음 수학 분석이 있고요. 수학 분석 한번 읽어 보시면 됩니다. 수학 분석. 수학 분석. 여러분들 거기 보면 SO는 강점을 가지고 기회를 살리는 전략, 그 다음 ST는 강점을 가지고 위험을 최소화하는 전략,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가볍게 읽어 보시면 됩니다. 거의 시험에 나올 확률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C급도 아니라 뭐 한 F급 뭐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넘겨서 이제 여기서부터가 시험에 나오죠. 전략 수립. 자, 한번 해볼까?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환경 분석을 했죠?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뭘 하냐면요. 이제 진짜 전략 수립을 합니다. 자, 진짜 전략 수립을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시험은 여기에서 나옵니다. 자, 전략 수립. 자, 기업의 전략을 수립하는 거는요, 다음과 같이 크게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첫 번째가 요것도 여러분들 판사 한 판 있어요. 여기 판사 한 판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 요거 지금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기업 전략 첫 번째가 기업 전략, 그 다음 두 번째가 사업부 전략,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가 기능별 전략이 있습니다. 자, 기업이 전략을 수립할 때는 요 3단계로 진행을 해요. 요 3단계로. 자, 요때 기업 전략은 각 사업부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전략을 수립하는 거고요. 사업부 전략은 그 방향이 결정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에 대해서 전략을 수립하는 겁니다. 이렇게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저는 여러분들 우리 수업 끝날 때까지 주로 어떤 회사를 가지고 계속 설명을 할 거냐면요, 삼성이라는 회사를 가지고 할 겁니다. 특히 삼성 중에서 삼성전자. 왜 그러냐? 제가 삼성을 나와서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삼성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일단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보가 가장 풍부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접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우리가 임금 형태 쪽에 가면요, 집단 성과급제를 배울 거고요. 거기서 프로핏 쉐어링이라고 해서 PS라는 걸 배울 겁니다. 그게 나중에 삼성전자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삼성전자를 주로 설명을 할 건데, 그래서 잠깐 삼성전자가 조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여러분 삼성전자는 3전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삼성전자 아래에 총 3가지 사업부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사업부가 바로 삼성전자의 그 전통적인 효자 종목이 뭡니까? 바로 반도체 사업부가 있어요. 반도체. 첫 번째 반도체 사업부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삼성의, 여러분들 삼성하면 딱 떠오르는 거 사실 뭡니까? 그렇지, 갤럭시. 뭡니까? 스마트폰 사업이죠. 그래서 두 번째가 모바일 사업부가 있고요. 모바일 사업부. 그 다음 마지막으로 삼성의 가장 아픈 손가락이라고 불리는 뭐죠? 맞아요. 가전사업부입니다. 여러분, 가전은 어디가 제일 좋죠? 그렇죠, LG죠. LG. 저도 집에 다 LG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요 세 가지가, 요게 각각의 사업부예요. 알겠죠? 그 다음 여러분들 이 사업부 아래는 다시 뭐로 나눠져 있냐면요, 각각의 기능들이 있어요. 반도체 사업부도 첫 번째 반도체를 생산하는 부서가 있고요. 생산. 그 다음 두 번째 회계하는 부서도 있고요. 회계. 그 다음 또 뭐 있습니까? 뭐 마케팅하는 부서도 있고요. MKT. 그 다음 또 뭐 있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인사관리부서, 인사부서도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이해되십니까? 그럼 여러분 모바일 사업부 안에도 뭐 있을까? 생산, 회계, 마케팅, 뭐 그 다음에 인사 이런 거 있겠죠. 그쵸? 제가 이 이야기 왜 하냐면, 봐요. 가장 위에 여기서 전략을 세우는 게 기업 전략입니다. 요게 기업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의 이재용 회장 같은 사람이 세우는 전략, 그게 뭡니까? 기업 전략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사업부 단위에서 세우는 거, 이게 무슨 전략? 그렇지, 이게 사업부 전략이에요. 여기가 사업부 전략. 여기가 사업부 전략. 그 다음 마지막으로 각각의 팀의 팀장들이 세우는 전략이 뭐냐? 기능별 전략입니다. 기능별 전략.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요거는 나중에 우리가 또 배우면
카츠의 카츠가 그 개별적인 사람들의 능력을 표현하는 게 있는데 카츠의 능력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누구냐? 최고 경영자. 여기가 중간 경영자. 여기가 일선 경영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고 경영자, 중간 경영자, 일선 경영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삼성전자의 실제 조직 구조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보는 이 전략 수립을 제일 첫 번째 기업 전략이 누가 하는 거다?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하는 거. 그 다음 사업부 전략은 뭡니까? 그렇죠. 각각의 사업부의 부서장이 하는 거. 마지막으로 기능별 전략은 뭡니까? 각 팀의 팀장이 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했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전략을 어떻게 수립하냐면 제일 첫 번째 삼성전자라는 가장 윗선에서 이재용 회장이 이렇게 부릅니다. 반도체 사업부장을 불러가지고 반도체 사업부장님, 자 여러분 기업 전략을 뭐 하는 거라고요? 방향을 설정해 주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반도체 사업부장을 불러가지고 반도체 사업부장님, 반도체 사업이 현재 잘 되고 있으니까 현 상태를 잘 유지를 해주세요. 뭡니까? 그 사업부가 나아가야 될 뭐를 알려준 거죠? 방향을 알려준 거죠. 그 다음 모바일 사업부 부서장을 불러가지고 모바일 사업부 부서장님, 모바일 사업부는 현재 새롭게 폴더폰이 나왔으니까 시장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뭡니까? 역시 그 사업부가 나아가야 돼. 뭘 알려주죠? 네, 방향을 알려준 겁니다. 그쵸? 그게 확대해달라. 그쵸? 그 다음 가전사업부 부서장을 부릅니다. 가전사업부 부서장을 불러서 뭐라고 할까요? 제발 사고만 치지 마세요. 이럴 수 있겠죠. 농담이고. 어쨌든 가전사업부 부사장님 지금 현 상태를 좀 잘 유지해주세요.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뭐 그런 거. 그게 뭡니까? 각각의 사업부가 나아가야 돼. 뭘 알려준 거죠? 방향을 알려준 겁니다. 그러면 반도체 사업부는 어떻게 해야 돼? 현 상태를 유지해야 되고 모바일 사업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장을 해야 되잖아. 그렇지? 그럼 각각 유지하고 성장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설정하는 게 뭡니까? 그게 사업부 전략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게 사업부 전략이야. 예를 들어서 반도체 사업부는 어떻게 해야 돼? 현 상태를 잘 유지해야 돼. 그럼 여러분 마켓쉐어를 잘 유지한 상태에서 이윤을 창출하려면 어떻게 돼? 여러분 이윤을 창출하려면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 하나는 뭐냐면 내가 많이 팔거나 아니면 두 번째 파는 크기는 똑같더라도 원가를 다운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이윤이 남겠죠. 그쵸? 그래서 현 상태를 잘 유지하라는 것은 파는 수량은 어떻습니까? 똑같아. 파는 수량은 똑같은데 그러면 이윤을 극대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원가를 그렇지 낮춰야 되는 거야. 반대로 모바일 사업부는 공격적으로 성장하라면 그치? 그러면 판매되는 개수를 어떻게 해야 될까? 늘려야겠죠. 그쵸?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방법을 설정하는 거예요. 나중에 배울 겁니다. 원가 우위 전략, 차별화 전략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그게 마이클 포터의 본원적 경쟁 전략을 좀 이따 배울 겁니다. 그 두 가지.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원가를 다운시키고 여기서는 제품을 좀 더 차별화시켜서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 원가를 다운시키기 위해서 생산부서, 회계부서, 마케팅부서, 인사부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그 다음 나오겠죠. 그쵸? 그것들을 지금부터 배우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우리는 뭘 배우는 거냐? 잡아. 기업 전략을 배웠어. 됐지?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결정을 했다면 그 다음 각각의 사업부가 그 안에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 결정했죠? 그럼 여기까지가 뭡니까? 경영 전략이야. 여기까지는 경영 전략이야.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돼? 여기까지 경영 전략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다음 밑에 팀 단위에 뭐가 있어? 요게 있잖아. 요. 그럼 요 인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요 각각의 상황에 맞춰서 인사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그걸 매칭시켜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요. 그게 지금부터 이제 배워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게 여기서부터 이제 나옵니다. 기업 단위 전략부터 여기서부터 나와요. 이거 해야 되는데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여러분들 일단 그러면요. 오후 수업은 여기까지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 저녁 시간은 7시부터 다시 수업 진행하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1시간 정도 이용하시고요. 그리고 7시부터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설명을 안 한 게 있는데 여러분들 시험은요. 30분간 볼 겁니다. 30분. 그래서 25점짜리라서 대략 한 3페이지에서 4페이지 쓰면 되는 거라서 제가 한 30분 정도 시험 볼 겁니다. 그래서 언제 볼 거냐면요. 3시 반쯤 혹은 3시 한 20분쯤 볼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 볼 때 그날 조금 일찍 와서 그때 한 3시 20분부터 한 30분간 시험 보고 잠깐 10분 쉬었다가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할게요. 알겠죠? 조교님은 항상 3시 20분에 좀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